안녕하십니까. 조홍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. 2월 28일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02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진을 받고도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자가 격리 상태로 대기 중이던 74세 남성이 숨졌습니다. 앞으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체육관 임시 병원 치료를 대비해야 할 시기가 오고 말았습니다. 정부의 말 그대로 마스크 공급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. 이러한 시기에 국가 원수인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지시하고 주요 관료들과 여당 고위직 인사들은 망언들을 뱉고 여당은 내로남불 비판을 무릅쓰고 미래민주당 창당까지 거론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. 또한 한 언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거나 후보자 경쟁에 관한 기사를 올리고 정부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.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대통령과 정무위원들 모두 국민께 사과하고 올바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.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지만 국민 위에 대통령과 정치인 있는 것 아닙니다. 국민이 우선입니다. 감사합니다.